뒤에 제가 아홉 있을 때 아홉 있어요. 이리 와서 일할 생각 없냐고. 네, 내가 가서 일해보니까 곱창 모듬구이 3인분 시켰어요. 곱창, 막창, 영통 밥까지 볶아 먹을까 말까는 모르겠고요. 오늘은 찌개 안 먹습니다. 전골은 그냥 망했으면 좋겠어. 찌개가 오늘 수업이 갑자기 일찍 끝나서 이렇게 먹게 됐습니다. 네. 나박쥐 이거죠? 나박쥐 그다음에 하이라이트 부추랑 고소한 이렇게 파 저거 같은 거요. 제가 좋아하는 간하고 천엽 나왔습니다, 여러분. 네. 이것도 보여드려야지. 자, 간과 천엽이 나왔어요. 이건 또 먹어줘야죠. 간 천엽. 네, 생 간입니다. 중요한 건 나는 개수 지성이 한국형이요. 네, 간이에요. 마무리는 또 끈질기네. 아니, 그게 아니라 뭔 소리야. 나 분단 사람이야. 그래도 제가 볼 때 이렇게 형을 죽였어. 생각은 그래. 오늘 모듬 곱창으로 3인분만 시켰습니다. 아이고 배부르다. 전골은 못 먹을 것 같고 안 먹고 먹고 밥을 볶아 먹을까 말까는 상황 봐서. 아우 생간 큼지막하네요. 그래 아 진짜 먹고 왜 이렇게 이거 자자자자 대전 그냥 곱창 나오기 전에 다 먹어 없애려고요. 예전 같았으면 술 먹었으면 집에 안 갔지. 다 먹었습니다. 하나 남은 거. 말씀드린 순간 3인분이죠? 네. 혼자 다 먹게 생겼다. 네. 영통 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우, 이거 어떻게 다 먹지? 금방 먹어요, 저는. 네. 먹고 밥을 볶아 먹을 것이, 볶아 먹어야지 또. 네. 이번에는 곱창을 자르고 있습니다. 네. 막창은 잘라져 나온 거죠? 창을 자르고 있어. 자, 먹어도 된답니다. 염통부터 한번. 이거요? 감사합니다. 네. 서비스네. 이거 곱창 찌개인데 그냥? 전골? 야. 곱창 전골이 서비스 나왔어요. 어. 오, 오늘 또 영상 찍다 보니까 예상치 않게 전골이 있고요. 쫑짜 나왔네. 미치겠다. 그나마 앉아보는 게 낫다. 답답하다. 큰일 났네. 어떻게 다 먹지, 이거? 이걸 어떻게 다 먹지? 아니야, 두 번째 아니야. 더 먹어. 이건 막창이에요. 이건 곱창. 너무 고소하다. 와. 환장하겠네.
어우 생각지 않게 지금 간천엽도 한 번 더 먹고 이게 지금 전골을 공짜로 먹게 생겼어요. 전골이거든요. 어우 맛도 똑같네요. 전골. 어우. 어우. 오. 오. 열심히 먹고 있는데 2인분만 시켰어야 됐나 보다. 아. 이게 이제 생간 스테이크로 먹으려고요. 레어. 레어 미디엄? 어, 미디엄 레어로다가 시켜서 먹을 테니까요. 아, 큰일 났다, 이거. 아, 알았어. 난 알아. 야. 생간 스테이크 한번 뒤집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한 번만 더. 약간 미디엄 레어로 이제. 아, 난 큰일 났다. 아이씨. 저는 열심히 먹고 있고요. 간이 하나 익었어요, 이제. 아, 죽었네. 오늘 내가 너무 실수를 했네. 막창이 부드럽네. 고소하고. 2인분만 먹었어야 되는데. 간이 지금 다 익었거든요? 간이? 어우, 많이 익었다. 사각사각거려. 이상하네. 여러분, 원래 3인분이 간이거든요? 페이스 먹으면 5분도 안 걸리거든요? 어우, 죽었네. 곱창. 떡수가 주인인가? 야, 황진이 얘가 누가 쉬어 대장에 쓴 사람이야. 얘가 이렇게 나왔어. 근데 이제 아, 안 먹고는 가져와. 막창. 그 얘기를 했지. 어, 이자료인가? 나 먹으러. 아무 소리 안 하더라. 그러니까 똑같이 해달라는 거야. 틀린 거 있으면 얘기. 참. 계속 먹어야 안 먹는 거 아니야? 누가 했냐면 지금 어, 고마워. 지금 오경천 팀장이 A 막창 먹으니까 또 많이 먹었죠? 어. 구독자 퀴즈. 막창 하나, 둘, 시계,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개, 막창 일곱 개, 곱창 하나, 둘, 시계,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남아 있는 막창과 곱창의 합은 전부 몇 개일까요? 구독자 퀴즈입니다. 네. 5,000원 문상 하나, 선착순 한 명. 빨리 먹을게요. 막창. 곱창. 운이 좋았었는데. 그래서 막창. 까칠했어. 진짜 까칠했어. 곱창. 까칠했는데. 근데 그거는 내가 좀 이따 얘기하고. 다시 막창. 곱창. 죽었네. 자, 마지막 이제 한 입에 다. 막창 두 개랑 곱창이 네 개 남았거든요. 한 입에 털어 넣는 거 보여드려야지 또 제가. 한 입에 털어 넣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게 평화하는 건 아니고. 이거 봐, 한 입에 이거 털어 넣을게요. 아이. 그런 게 많이 내가 느꼈어요. 그래도 주일 좋으시잖아요. 아예 모두 사람을. 네, 미안해. 네. 내가 지금 6개월 못 참아먹어. 요 두 사람은 뭐 일개 됐던 전에도 알아서 악타임을 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참아. 그런 거 신경 안 쓰는데 그런 거 따가운 걸 하잖아. 다 먹었고요. 볶음밥 나와요, 이제. 아, 이걸 먹어야죠. 볶음밥 하는 동안 이게 익힌 천엽이네, 익힌 천엽.
곱창. 아, 이런. 아, 죽었네. 나와. 건재수 되게. 건재수 잘 먹었다. 잘 먹었습니다. 좋아. 밥 나왔다, 다행히. 자, 볶음밥 1인분입니다, 이거. 여기까지 먹는 거 보여드리고. 아까 구독자 이벤트 퀴즈 영상 보셨죠? 5,000원 문상이었나? 예. 남아있던 막창과 곱창의 총합은 몇 개였을까요? 먹어야 되네. 그리고 어우, 많아 보여 또. 지금 계속 볶아지고 있고요. 이렇게 많아 오늘 따라 또 이거. 어우, 왜 이렇게 많아? 두 개 아니야, 이거? 한 개 시켰는데? 자, 끄고. 네. 영상이 길어지는 관계로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다 먹었어요. 알맹이 다 건져 먹었어요. 밥은 마저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자, 지금까지 폴리핑 풍맨, 표범처럼 날아가 말벌처럼 쏜다의 성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